Hello everyone. Welcome to 15 English. 네, 여러분. 15분 영단어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PATH라는 PASS라는 어근을 준비했습니다. 아, 처음 볼 때 어떤 어근이 좀 어려워 보일 때 있고, 그죠? 약간. 아마 이 어근 처음 보면, 겁이 턱 나고,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수준에? 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단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대신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걸 보고, 선생님, 패스는 지나가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긴. 오케이. 알겠죠? 그, 의미로 가는 어근은 아니고, 스펠링과 같이 전혀 다른, 오늘 배울 PASSPATH는 오히려 feel, 느끼다, 또는 뭐 suffer, 뭐 이렇게 고통받고,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지나가다는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점만 주의하며, 따라오시죠. 쉬운 단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고급 어근 아니라는 거. 자, 우선 첫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단어도 거의 뭐 고교 수준의 단어죠. sympathy입니다. sympathy. 자, 접도 여러분, sim은 함께라는 접도입니다. come 아시죠? come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path가 feel, 함께 느낀데 가끔 보면 정말 영어 단어 Chinese characters 한자와 같다. 왜요? 공감할 때 공자와 심 연결하시죠. 심을 쫑쫑쫑쫑 공. 같을 공. 또 한자 쓸 수 없는 게 정말 아쉽네. 시간이 없어서 정말. 확 쓰고 싶은데. 그 다음에 감. 감하고 패스 연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께 느낌, 공감. 이렇게 쉽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공감이란 뜻이 있는데, 자, 어때요? 2번? 동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공감, 2번 동정. 원래는 함께 느낀다는 의미죠. 그래 동정이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얘는 말이죠. 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동정이 느껴지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자, 상대가 너무 막 아파해, 힘들어해. 상대가 아파하는데 나는 I'm happy. 나 행복해. 공감 아니죠. 걔가 아파하고 슬퍼하니 나도 아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저 위에 부재들이 달려있는데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같이 아프대요. 그러면 2인실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둘이 들어가서 2인실 쓰시고요. 좌우지간 상대가 아픈 걸 자기도 느끼는 그게 공감이고, 공감이 이루어질 때 바로 동정감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보통 동정하면 또 가장 기본어의 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T. 물론 플랩 시켜 발음 PT. 잘 안 외워지면 자꾸 상대가 피를 튀기니 내가 PT가 느껴져. 뭐 이러지 마시고 또.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 아무튼 PT. 동정심. 자,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어근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두 번째 단어죠. 우리 병원에 있는 분들. 바로 patient. 여러분, patient란 단어가 알고 보니 스펠링 PAT 밑줄 꼬아서 고통, 그 pain을 다들 feel하고 suffer하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사람이 환자라는 거지. 자, 물론 오늘 형용사로 주로 강조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느끼며 참는, 그래 인내심이 있는 걸 patient라고 하죠. 어법은 be patient with 기억하세요. be patient with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인내심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patience 같아요. 한번 가리키고 못 알아듣는 거야. 막 화내고 막, 뭐야, 빠가살이야! 막 이러고. 자격 없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쵸? 바로 이럴 때 The teacher is patient with his student. 어떻게? 그 선생님은 그의 학생들에게 인내심이 있습니다. The teacher is patient with his students. 오케이. 자, 아주 좋은 예문 잘 챙기시죠. 나중에 만약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성미가 급하죠. 그때 바로 앞에다 임을 붙이면 돼요. impatient. 이건 조급하고 성미 급한. 오케이?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assionate 나와 있습니다. passionate.
여러분 PASSION, passion, passion이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죠. passion, 열정. 이 젊은이의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사실 에너지가 아니라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패션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confident, 자신감 가지고 challenge, 도전하는 거, 그거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 일단은 아무튼 열정, 열정적인 passionate, 열정적인 사랑, 와, passionate romance, passionate love. 우리 가수들 중에 보면 노래를 말이죠. 노래를 좀 성의 없게, 물론 원래 스타일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바비킴 보고, 와, 노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약하게 불러 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지만, 왠지 보기에, 열정이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passionate singer가 되겠어요. 막 땀 뻘뻘 흘리고.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 조용필 씨가 정말, 우리가 가왕이라고 불리는 게 노래 부를 때 보면 뭔가 표정에서부터, 열정이 느껴지는. passionate singer 되겠어.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이제 느끼지 않는이란 어원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인내심 없는으로 보았지만 어원 구조는 같은데, 자, impassive입니다. 여기 앞에 불쌍한 사람이 막 다치고 울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통하고 sympathy가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전혀 뭐. 난 상관없어. 나 게임이나 할 거야. 지금 새로 다운받은 거 뭐. 이게 impassive라고. 느낌이 아예 없는. 냉담한 무감각한입니다. 나쁜 말이죠. impassive는 냉담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녀에게 막 사정하고 매달리는데 그냥 탁 차가운 얼음처럼. 역시 그녀가 impassive한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냉담한, 아주 냉정한.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케이. 오늘 아주 가슴 뜨거운 단어 패스란 단어를 어근을 배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